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입니다. 나가보도록 하죠. 진짜 오랜만이다. 나 진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X 보완할 수도 있네. 여기가 훈련장? 윤슬 와줘서 고마워. 뭐해? 나 결심한 게 있어. 뭐를? 사실 내게도 파트너가 있어. 좀 문제가 있는 아이지만 도금 완성을 위해 둘이 열심히 해보려고. 파트너? 자, 이 아이가 내 파트너 피카츄야. 어? 삐까! 아니, 너가 어떻게 그걸. 꼬링크에게 공격당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파트너와 함께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 그 뒤로 내 말을 듣지도 않아. 게다가 어떻게 명령해야 써주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이가? 그렇지만 너와 파트너의 활약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와 승부해줘.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어. 가라! 조사대 윤슬이 승부를 걸어 왔다. 윤슬은 피카츄를 내보내다. 가라 나물 베비. 오, 간다. 승부 개시. 기술 바람 일으키기. 뭐야 이거 마비 애반데? 나무. 어어? 오씨. 뭐로 바뀌어? 좋지. 아, 나 초반엔 잘못 보냈어. 오랜만에 해서 상상을 못 봤어. 아, 똥합이야? 구르기, 구르기. 되냐? 아니! 안 돼! 구르기! 링크 꺼 바꿔. 전기 쇼크 나도 간다. 마비 안 됐어? 어? 야야야야. 경광석화 나도. 씨 공격 헬것도 아닌게. 나도 경광석화. 예헤. 이겼어. 많이 잡기 잘했네. 승부 종료. 너와 내 포켓몬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았어. 와, 살았어. 뭐야 연번. 야, 쟤는 뭐 안 올라갔네. 또 상대해줘서 고마워.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순간 피카츄와 마음이 통한 것 같았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피카츄. 역시 기분 탓이었구나. 그렇지만 나도 너처럼 이제부터 파트너와 힘을 합쳐서 조사할 생각이야. 일단 친해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렇지, 박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포켓몬에게는 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입에 따라 승부의 유불리가 달라진다 봐봐. 상성이죠, 상성. 참고로 내 피카츄는 전기 타입 포켓몬이라는 모양이야.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 그 소문하는데 또 시밉이 너구나. 내 이름은 페릴라 경비대 대장이지. 그래서 뭐요? 너 싸움에 꽤나 소질이 있던데 살짝 지도해주고 싶을 정도였어. 페릴라 대장님은 포켓몬을 싸우게 하는 고무줄? 네, 사부님이기시다 하죠. 포켓몬에 사용하는 기술이 숙달되면 기술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단다. 아, 여태 해봤어, 이거는. 그중 하나가 바로 강공. 기술이 사용하는 것이 느려지지만 그만큼 위력이 상승하는 거지. 뭐지 이게? 메가지나 대충 그런 건가? 다
다른 하나는 속공. 이쪽은 위력이 떨어지면 대신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속하고 위 들으면 뭔지 알겠어. 경우에 따라서 상대가 행동하기 전에 두번 공격할 수 있지. 이건 나쁘지 않네. 속공, 강공, 그리고 일반 기술을 좌우로 전환해서 지시할 수 있어. LR 버튼 또는 왼쪽,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공 또는 강공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 올때 차용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포켓몬에게 강한 기술을 전수하고 싶으면 내게 말을 걸어주렴. 강한 포켓몬과도 싸워볼 만해진 것 같아. 미도씨를 만나러 가자. 그게 누구였더라? 나 어젯밤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쉬고 와서 뭔지 모르겠는데? 미도씨한테 의뢰가 있었다는 거야. 몰라. 미도씨와 포부의 언덕 너머에서 보기로 했어. 때려갈 포켓몬이나 가르칠 기술이 있나 확인해보고 다 됐으면 너도 오도록 해. 알겠어. 괜찮냐? 괜찮네. 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게? 솔직히 말하면 까먹었어. 아, 이게 저장이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흥, 뭘로? 누구시죠? 어떠세요? 깜짝 놀라셨나요? 그야 놀라셨겠죠? 제가 놀라겠으니까요. 잠깐 괜찮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포켓몬을 잡을 때 유용한 비기를 알아냈거든요. 뭐 가일주라는 거? 비기, 배후 노리기. 포켓몬의 배후에서 볼을 맞추면 포켓몬이 깜짝 놀라서 찾기 쉬워지거나 배틀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답니다. 볼을 맞추면 찾기. 배후가 뭐야? 오케이. 저도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뭐 퀘스트 같은 게 있는데? 내가 그 유명한 하늘에서 떨어진 조사대원? 들어줘. 대단한 유인환 레시피가 있거든. 버섯 채집 경력 20년의 내가 시행착오 끝에 고안한 버섯 유인환. 하지만 아무도 이 레시피의 대단함을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너 같은 유명인이 사용해주면 나들 궁금해할 거야.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 버섯 유인환은 유명하게 만들어줘. 버섯을 이용한 레시피를 습득하려는 자, 버섯은 자신의 손으로 채집하라. 자, 쪼깃쪼깃 버섯 한개 채입해봐. 유명해달라면서 왜 나한테 너무한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냐? 잡았다. 이렇게 계속? 잡았다. 에헤이, 이것이 바로 암살. 그냥 잡는다. 깨워주세요. 나는 1승이라면, 아, 오케이, 감사. 하지만 너무 방심하지 말고 위험해지면 안전한 곳에서 쉬도록 하렴. 알겠어. 안녕하세요. 이쪽이야!
큰쭈이었어 이름이? 오, 신입이구나. 상관없어. 이곳에 왔다는 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소리일 테니까. 누구세요, 근데? 나는 금감단의 캡틴 미도. 금감단의 캡틴에 대한 건 다음에 설명해줘도 되겠지? 당연해. 처리해줬으면 하는 용건이 있어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거든? 그건 그렇고, 너 자신은 있어? 포켓몬 싸우게 하는 실력 말이야. 있어요. 그거 다행이네. 너의 긴밀의 애송이들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었거든. 옆에 있는 건내 파트너 못고자. 모자? 형제처럼 함께 자란 사이라 너희처럼 이상하게 볼에 가두지 않아도 함께 써주는 아이지. 알아, 나물 빼비. 근데 전기 쇼크는 좀 에바였지. 이건 할수 있어. 마무리. 우와, 와. 아이고. 오, 되네? 바람 일으키기. 야, 별로 안 다는데. 섞어? 우와, 야. 그러면, 뽀링크로 전기를 써가지고, 전기 쇼크 해가지고 마비를 시키는 거야. 마비 되냐? 오케이! 이거 하면은, 뭐야, 되네? 이게 왜 되냐? 야야야야야. 기술. 폭공 아니면 강공. 전광석화. 우와. 우와. 불로 가자. 효과 있어. 아, 효과 있음이 뜨네. 애초에 이거부터 할걸. 간다, 불꽃 세례. 승부 종료. 힘들었다. 먹고자를 이기다니. 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속에서 먹고자. 자, 싸운 포켓몬들을 건강해 줄게. 아! 안 해줬으면, 큰일 나. 내가 좋은 걸 나눠줄게. 뭔데? 너희들 재료만 있으면 공작이라는 걸로 이것저것 만들 수 있다며. 기력의 봉오리를 5개. 이게 뭐야? 그치, 내가 좀잘 싸우긴 하지. 마치 영웅 같았다니까. 어릴 적에 들은 옛날 이야기 속 전설의 영웅 말이야. 그게 누군데? 저 결정해서 이랬 나한테 맡기겠어? 내용은 큰볼 고지를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대치야. 우두머리라는 건 무지하게 커다란 포켓몬을 말하는 거야. 그럼 큰볼 고지로 와주지 않겠어? 가봐야지 일단. 잠깐 뭐야? 아르세우스 폰이 반응하고 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그거 목적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구나. 멋진 지도인데 은하단의 기술력인가 하는 건가? 확실히 그 지도에 나 있는 것이 큰볼 고지야. 부탁할게. 한번 가보자. 조사대에 아주 대단한 시민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에헤헤. 대단하긴 하지. 네, 너 신호님에 대해서는 아니? 글쎄요. 어쩔 수 없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아, 신호님은 시간을 부려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결과 희스이의 대지가 만들어졌고 포켓몬들이 살수 있게 되었지. 그러니 위대하신 신우님을 받들기 위해 바다를 건너 희스이 지방에 모여 정착하게 된 이들이 바로 금강단이야. 그렇지만 신우님은 먼 옛날에 모습을 감추셨고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 신우님과 관계된 포켓몬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걸 돌보는 일이 우리 캡틴입니다. 이렇게 큰불고지의 모습을 보이는 포켓몬도 신우님의 가호를 받은 포켓몬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야. 한번 가보자. 빨리 좀 가야지.
우와! 야사이! 어어? 기술 바람이라 개개! 잘 가라. 여기다가 이렇게 옥도 나와! 기술! 바람이라 캐게! 나 사이? 바꿔서? 했구만. 어. 조심. 따사이. 따사이. 에라이. 안 잡고 말지. 사양의 공중이야. 누구세요? 마침 잘 왔어. 버치 열매가 필요했거든. 빨갛고 잉이하는 버치 열매. 버치 열매는 이 주변에 나무 열매 나무에 열려있는데 딸줄 포켓몬이 없어. 그래서 내가 도와줬으면 해. 나무 열매 나무에 포켓몬볼을 던지면 포켓몬이 열매 따주잖아. 버치 열매 3개 준다면 좋은 걸 알려줄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있나? 있어? 있네요. 차요. 오, 그건 버치 열매잖아. 3개 나눠주지 않는데? 좋아요. 어, 3개 건넸고. 좋은 걸로 알려줄게. 나무 열매 포켓몬 근처에 던지면 포켓몬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실천이 중요하니까. 아니, 아는 내용이야, 그건. 어, 아, 몬스터볼? 감사합니다. 아침. 아예 포켓몬 아니었어? 아예 포켓몬이라는 걸 다 알았더니. 어, 야, 꼬마돌! 따사이! 죽었! 죽었! 으아! 우와! 핫! 갈아! 아, 이거 상상 안 좋지 않나? 어, 좋네? 아싸. 나무니. 잘 가시다. 어, 어. 가라! 기술. 나뭇잎. 나뭇잎. 가라! 아니, 아! 어! 나뭇잎! 알았다. 죽는 줄 알았어. 이 회복약 없나, 이거? 깜짝이야. 이거를 상처야.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어, 잠깐만. 뭔가 들쑥들쑥하거든. 에헤. 알아, 나뭇잎. 뭔가 움직이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 뭔가 있다. 어. 뭐지? 이거 찌르고네? 어, 주차라! 잡았어.
잡아버리겠다. 촉! 나뭇잎. 히히, 못 잡겠지. 오케이, 이렇게 부숴주고. 이건 뭐지? 일단 가야겠다. 후이. 이런 이런, 저 너희 박사 아니야? 아유, 지금 왔네. 다 늦지 않은 모양이군요. 포켓몬을 연구하는 자로서 꼭 한번 우두머리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라면 뭐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어. 어디 있다는 거야? 금풀고지, 신호님과 관계된 포켓몬의 자손에게 공물을 바치던 장소야. 저 녀석이 아니야. 전 그냥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성가신 포켓몬일 뿐이야. 이야! 아무튼 내 포켓몬을 건강해줄 테니까 녀석을 쫓아내줘. 전 포켓몬 엄청 크군요. 아하, 저게 우두머리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포켓몬인가 보군요. 네, 맞아. 우두머리라는 건 크고 강한 포켓몬을 말하는 거야. 게다가 특별한 기술까지 배우고 있어서 아주 성가신 녀석이지. 자, 너의 강함을 뼛속 깊이 새겨주라고. 편준, 군, 크기는 곧 무기. 분명히 공격력도 체력도 뛰어날 겁니다. 싸우시려거든 데리고 있는 포켓몬에게 강한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여러모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겠어. 자, 오늘 이렇게 포켓몬 어르세우스 해봤고요. 재밌고 좋았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